정말 희한하고 귀한 일인 삼구 대통령 선거의 대구 강력시 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산 강력시와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대구에서 삼구 대통령 선거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 일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 몇 프로입니까? 윤석열은 마이너스 6퍼센트에서 마이너스 1퍼센트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플러스 2%에 7%입니다. 수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워낙 대구 광역시는 국민의 힘의 텃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모든 선거구에서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이재명은 모든 선거구에 다 플러스 값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선거구의 산하에 있는 아마 투표소가 한 5, 60개 될 겁니다. 5, 60개에서 모두 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값을 이재명은 플러스 값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이것은 관내 사전투표를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대구광역시에 선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대구는 여러분들 모두 8개, 여러분들 선거구가 있습니다. 달성군, 수성구, 북구, 남구, 서구, 동구, 중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외에 심상정 다른 후보도 다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가운데서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 투표 득표수만,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만 이렇게 딱 잘라서 이런 길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것이, 예, 이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고 사전투표에서 표가 이동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 바로 제야 전문가가 작성한 예상 수정 토탈입니다. 진짜 사전 투표 득표수를 구해본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라.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표차가 상당히 납니다. 대구 광역시에서. 한번 보시죠. 중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후보가 6,239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표 이동한 것을 모두 다 원상 복귀를 시켜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중구에서 6,239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4,404표밖에 못 받았습니다. 표를 집어 넣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에. 윤석열 후보는 선관위 발표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사전투표에서 중구에서 17,892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17,000표가 아니고 18,681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다 이름들 가짜와 진짜를 만들어 볼수 있는 겁니다. 동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26,364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상의 규칙 관계를 정확하게 찾아낸 다음에 표가 이동한 것을 다 수정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빼앗긴 표를 더해주고, 이재명 후보가 더해진 표를 빼앗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는 26,000표를 만 받은 것이 아니고, 22,467표를 받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74,724표를 받았다는, 동구에서 받았다는 성관이 발표자 자료가 78,460표를 받은 걸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딱표로 한번 정리해보니까, 삼구 대통령 선거에 대구 광역시에 사전투표 특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승관이 발표입니다. 24%를 받았고 윤석열은 72%를 받았고 심상정은 2%를 받았다 이렇게 승관이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진 표를 뺐고 윤석열 후보가 빼앗긴 표를 더해주고 그래서 이름들 사전투표 진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20%를 받았고 윤석열 후보는 76%를 받았고 심상정 후보는 2%를 받은 겁니다. 후보 간 격차를 구해보니까 선관위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도 대구광역시 사전투표에서 33만 9,508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표 이동한 것을 다 보완 수정해가지고 구해보니까 39만 3,011표 차이가 났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다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딱 나온 겁니다. 어제는 부산광역시를 알아보셨죠. 그럼 표가 얼마나 이동했냐. 재야 전문가가 추정을 딱 해보니까 이런 도표가 딱 나온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율 50만 8261표에서 3.74%를 빼앗고 그 표수가 2만 6308표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3,041표에서 여러분들 0.13%를 빼앗고 그게 888표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7,196표입니다. 27,196표를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주고 27,196표를 윤석열 후보에서 빼앗은 겁니다. 총 조작 규모는 7.74%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가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재야 전문가 이름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관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결한 대구광역시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33만 9,508표를 승리했다고 주장했지만 표 이동을 모두 다 수정 보완하고 나면 사전투표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윤석열 후보는 39만 3,11표 차이로 대구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표가. 예? 이 그래프가 왜 나오느냐? 표가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의 이름들. 동단위 혹은 투표소 레벨에서 표가 그대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좌우대칭의 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차이값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어제 발표했던 부산광역시장가하고 종합을 딱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 추정치입니다. 대구 광역시,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3.74%를 가져가고, 심상정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0.13%를 가져가고, 윤석열은 선관위 발표자는 33만 9,508표 차이로 윤석열이 대구 광역시에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제로 표 이동을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39만 3.11표 차이로 이겼다. 부산광역시는 선관위 발표자는 14만 866표로 윤석열이 이겼다고 발표했지만 표 이동을 다 수정 보완하게 되면 윤석열이 부산광역시 사전투표에서 27만 5,386표로 승리했다. 서울에서는 놀랍게도 선관위는 이재명이 19만 1412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일 투표 서울특별시에서 윤석열이 대승을 했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이 대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정치를 구해 보니까 54만 561표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했다. 그럼 표가 얼마나 여 이동한 겁니까? 54만 5000표에서 19만 1000표를 더해야 되겠네요. 이런 표가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하기 전에 대구 강력시에서 당일 투표까지 합친 대구 전체의 총투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구 전체의 총투표를 보시게 되면은 윤석열은 본인이 받은 총투표 수에서 1.63%를 빼앗겼고 심상정은 0.06%를 빼앗겼고 그래서 이재명 함께 27,208표가 더해지고 두 후보에게서 27,208표가 여러분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후보가 대구 광역시에서 총투표율 기준으로 85만 4,843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하지만 사전투표의 표 이동현상을 다 수정 보완하고 나면 85만 표 차이가 아니고 90만 8,339표 차이로 대구에서 이겼다. 대구에서만 이름 90만 표 이상 차이를 냈는데, 어떻게 이름제 0.73%, 25만 표 이내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0.73%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표가 이름 윤석열 대통령 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광역시 시민들 표잖아요. 표를 찾아줘야죠, 대통령이. 누가 표를 가져갔는지, 어떻게 표를 가져갔는지. 이게 윤석열 시가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던진 표가 대구 강력시에서 얼마 차이가 났다는 겁니까? 90만 표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전국에서 24만 7천 표 차이로 간신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겁니까? 이런 거짓말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기치는 세상이 어디 있냐고요? 입 아프니까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만은뭐 <laughs> 대졸자가 80% 되는 나라에서 이런 산수조차도 뭡니까? 까라뭉개한 시대가 됐습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며 대통령 말을 어떻게 믿으며 대통령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명백한 여러분들 거짓과 사기와 조작과 위선과 대역죄일까지도 시비를 가려가지고 나라를 반듯하게 온전하게 정직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가 있는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 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 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